부산경찰청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2차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추행 사건의 최종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오 전 시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22일 14시간 동안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시장 측 사퇴로 이어진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총선 영향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추가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